순천한대학교 정수사 짠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의학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17학번 정예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생명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18학번 정희원입니다. 저희는 생물학, 화학 등 기초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약제학이나 의학공학개론, 재생공학 등 의학 분야의 더 전문적인 과목도 배우고 과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 수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의료생명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생명 전반적인 것부터 먼저 기초를 닦습니다.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화학, 유기화학 등을 먼저 배우고요. 의료 관련된 해부학이나 인체생리학 등도 배우고 있고요. 이에 관련된 동물 실험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느 옷에나 다 잘 어울리는 회색이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손목이나 여기 목 부분 보면은 녹색 부분 띠가 있어요. 이렇게 간지나게 이렇게 메디컬 사이언스라고 적혀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영어로 간지나게 로고도 박혀 있습니다. 저희 과 되게 예쁘죠, 과장? 저희 과는 먼저 의료대 특색인 바람막이를 입고 있는데요. 무난한 검정색깔 바람막이로 뒤에 의료생명공학과라고 영어로 적혀 있고요. 원래 의료대는 이 바람막이를 자주 입고 이것만 과잠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바람막이 원자재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과잠을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1학년이 아니라서 새로운 과잠은 없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검정 색깔 과잠인데요. 이건 학생회만 입는 과잠으로 뒤에 간지나게 DNA랑 심장 박동수가 같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회 과잠이다 보니까 여기 손목 있는 쪽에 각자 이니셜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 과는 제약회사나 바이오 회사, 화장품 회사 아니면 이제 바이오 관련 이런 공무원 등 여러 곳으로 이제 진로를 펼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대학원 진학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특히 실험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과도 대학원 진학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학과에서 실험하는 내용이 매우 많이 필요하고요. 또 제약회사나 화장품 회사, 또 이제 병원이나 다른 연구소에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과에서 하고 있는 실습들이 다양한 테크닉 같은 거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유용하게 쓰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 과는 의생공에 비해서 제약에 관련된 전문적인 이제 지식들을 배우다 보니까 제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는 일단은 다양한 걸 배우기 때문에 좀 더 진로를 나아가기에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의학공학과가 의료대에 없어서 자대에 있어서 네, 의료대에 있다는 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과도 의약공을 잘 몰라요.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좀 씁쓸하네요. 그런 점은. 저희 과는 약하지 않아입니다. 일단 저희 과의 의약에서 의약은 약하지 않아 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과는 절대 약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에서 약하지 않아 라고 설정을 해보았고요. 이거는 드리고 특히 뭐 저희 과에서 뭐 과팅이나 건배사에서 자주 쓰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저희 과는 트랜스포머입니다. 다들 트랜스포머 아시죠? 저희 과에 들어오셔서 4년 동안 얼마나 많이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진로 아니면 자기가 더 하고 싶은 것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라고 지어보았습니다. 4학년을 이제 지내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우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서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순천한대학교 정정수사 짠다!